정윤, 어디 가? 이게 누구야? 정윤형 아니야? 나 수업 다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지. 나도 수업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정문까지 가자.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대학교 입학식 때 한번 보고 지금이 처음 아닌가? 과가 달라서 얼굴 보기 힘드네. 그러게, 대학교 생활은 할만해? 우리 고등학교에서 너랑 나만 한국대학교 왔잖아. 친구는 좀 사귀었어? 친해진 애들 좀 생겼어. 너는 어때? 나는 남친도 생겼어. 같은 동아리 다니는 선배. 사귄 지 2주 정도 됐어. 와, 축하한다. 드디어 못을 탈출했네. 고마워. 너는 소식 없어? 네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유일한 못쏠 아니야? 여친은 무슨. 남들 대학교 1학년이라고 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야지. 그런데 윤영이가 남친이 생겼다는 말에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설마 내가 윤영이를 좋아하고 있었나? 에이, 말도 안 돼. 정문 다 왔다. 너 뭐 타고 왔어? 난 버스 타러 가야 돼. 난 오토바이 타고 왔어. 저기 세워뒀는데 태워줄까? 너 오토바이 아직도 타? 내가 예전부터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변한 걸 어떡해. 조심히 타고 있어.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타다가 크게 사고 나서 기적처럼 깨어나놓고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고등학생 때는 헬멧을 안 쓰고 타서 그런 거고 지금은 헬멧 잘 쓰고 다녀. 에휴, 말을 말아야지. 어쨌든 오토바이 조심히 타. 난 버스 타고 갈게.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여보세요? 야, 난데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토바이 타고 있는 중이야. 잠깐만. 이제 말해. 너 소개팅 안 할래? 아는 누나 있는데 진짜 괜찮아.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 소개팅? 나 해주면 고맙지. 근데 너 내가 못쏠인 거 말했어? 말했는데 못쏠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귀엽고 좋대. 진짜? 그럼 빨리 소개해줘. 내가 잘 되면 크게 쏠게. 그렇게 나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2살 연상의 누나를 만나게 됐다. 처음 하는 소개팅 자리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소개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나는 소개팅 이후에 누나를 2번 더 만나고서 용기 내 누나에게 고백했다. 누나,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어머,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맞아, 고백하는 거야. 누나랑 사귀고 싶어. 그래, 사귀자. 귀여워. 그럼 오늘부터 1일인가? 정말? 우리 사귀는 거다? 누나, 사랑해. 진짜? 너 누나랑 사귀기로 했다고? 어제 집 바래다 주면서 고백했어. 축하한다. 그러고 보니 그 누나가 네 첫사랑이겠네. 그렇지. 네 덕분에 모쏠도 탈출하고 진짜 고맙다. 나중에 한턱 쏠게. 첫사랑 부럽다. 내가 첫사랑이랑 사귈 때는 손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손을 잡아도 온몸에 전기가 띠릿띠릿 흐르고 첫 키스 때는 귀에서 종소리가 띵 하고 울렸었지.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좀 무뎌졌지. 첫사랑 그 풋풋했던 감정 또 느껴보고 싶네. 아무튼 그 누나랑 잘해봐. 손을 잡으면 전기가 흐르고 키스를 하면 귀에서 종소리가 울린다고? 첫사랑이 이런 건가? 기대된다. 김유, 또 만났네. 윤영, 요즘 자주 보네. 아, 맞다, 나 여친 생겼어. 진짜? 축하해. 드디어 너도 못쏠 탈출했구나. 친구가 소개팅해줘서 2살 연상 누나 만났어. 잘됐다. 나중에 커플끼리 저녁 먹을까? 좋지. 누나랑 좀 편해지면 그때 먹자. 그래, 나 수업 있어서 가봐야 돼. 나중에 톡하자. 잘가. 나중에 보자. 뭐지? 왜 윤영이만 보면 기분이 찝찝해지지? 몰라. 누나한테 전화나 하자. 유야, 오늘 먹은 스테이크 너무 맛있었어. 우리 사귄 지 100일 기념으로 내가 스테이크 맛집 예약했지. 고마워. 유야, 잠깐 눈 감아볼래? 눈? 알았어. 첫 키스? 근데 종소리가 안 울리네? 누나랑 처음 손잡을 때도 전기도 안 오더니. 뭐야, 첫사랑에 관한 말들 다 뻥이었잖아? 맛있는 스테이크 집 예약해준 보답이야. 고마워, 누나. 얼른 집에 들어가. 춥다. 너도 오토바이 조심히 타고 가. 혼자 탄다고 속도 내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집에 도착해서 톡할게. 누나 사랑해. 김유씨? 김유씨? 눈 좀 떠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사랑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이죠. 그러고 보니 방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죽은 건가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유씨의 생명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랑의 신이 김유씨와 거래하기 위해 나타났죠. 저와 거래를요? 저를 살려주는 대신 제가 뭘 드려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화살을 채우기 위해선 인간들의 사랑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미우씨가 사귀고 있는 연인과의 사랑의 감정을 가져가는 대신 김미우씨의 생명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누나와의 사랑의 감정을요? 제가 만약 이 감정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에서 깨어났을 때 사랑했던 연인과 관련된 기억과 기록들은 김미우씨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서 지워지게 됩니다. 원래 모르는 사이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 크기에 따라 김미우씨의 부상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연인을 사랑했던 감정이 크면 클수록 아무 부상 없이 깨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모태솔로 겨우 탈출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랑 다시 모르는 사이가 된다니. 그래도 여자는 또 사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살고 보자. 저 거래할게요. 지금 사귀고 있는 누나와의 사랑이 제 첫사랑이라서 어떤 사랑의 감정보다 클 거예요. 그럼 저 큰 부상 없이 깨어날 수 있나요? 어디 보자. 어? 이걸 어쩌죠? 첫사랑이 아니신데요? 두 번째 사랑이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를 사귀는 건 이 누나가 처음인데? 김미우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한 적 있으시죠? 네, 그게 왜요? 설마...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저와 만났고 첫사랑의 감정을 저와 거래한 덕분에 기적처럼 무사히 깨어나실 수 있던 거죠. 말도 안 돼. 그럼 제 첫사랑이 누구였죠?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승으로 가면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은 사라질 테니 김유 씨의 첫사랑 자료를 몇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쟤 정윤영 아니야? 뭐야? 윤영이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안타깝게도 김미우 씨의 이번 사랑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기 때문에 이승에서 깨어나게 되면 몇 군데 부러져 있을 것 같네요. 사랑의 신님, 윤영이와 함께 보냈던 장면들을 좀 더 보여주세요. 제발요. 아쉽지만 거래가 종료되어 지금 김미우 씨는 이승으로 소환됩니다. 안 돼! 어? 당신은 정말 솔로이신가요? 혹시 저와 예전에 만나지 않았나요?